자, 소녀로 팀장님의 키워드는 나야, 자니? 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이 많은 추억의 문자나 톡을 보내보셨은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미련이 남아있거나 뭔가 궁금할 때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연애하실 때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어떤 의미로 주신 건지 어떤 업종이나 종목이 지금 이렇게 그리울까요? 뒤에 조금만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야 자니?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날래? 라고 좀 바꿔보도록 하고요. 일단 뭐 2차전지 관련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어떤 시장에 대해서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믿고 견딜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매주 금요일이면 이제 박수혁 작가 나오셔가지고 2차전지 관련 말씀하실 때 저도 역시 본방사수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분들 말고도 2차전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본질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지금 본질의 흔들림보다 주가 움직임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저도 역시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오전장까지 그렇게 2차전지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은 오전장이 만약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면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후장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종가 베팅 하시려고 대기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 뭐 제가 말씀드린 종목으로 뭐 오늘 사서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수익을 보려는 관점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건 아니니까 다음 주 월요일 오후장이나 뭐 화요일쯤 사셔가지고 네. 뭐 수익 관점으로 수익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PPI나 FOMC 회의록, CPI 같은 경우는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해서는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심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원유나 뭐 가스나 뭐 비료, 방산 관련 종목들도 갭상승해서 횡보를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분들께서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간신히 잡아놓은 투심을 뭐 에코프로가 흐트러놓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어떤 좀 이건 그냥 제 경험입니다. 실적 발표가 늦게 나오는 것은 또 조금 자신감의 문제가 아닌가. 근데 저는 에코프로가 뭐 지금 당장 잠깐 잘못 나오더라도 충분히 2차전지나 전기차 시장이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뭐 10%, 15% 이렇게 증가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도 이런 뭐 어떤 기대치가 조금 낮아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어차피 우상할 거니까 믿고 기다리면 된다. 보유 기간이 길어질지언정 손실을 볼 필요 없다. 그다음에 신규 매수를 노리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세가 나온 다음에 그제 어제 사실 외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매크로 변수가 좀 커지고 에코프로도 보통 오늘 한 14시나 15시 전후로 발표할 줄 알았는데 지금 속보도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게요. 혹시 장 마감하고 나올까 봐 좀 겁이 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아직 보유하지 않으셨던 분들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2차전지 관련해서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실적치를 전망은 당연히 성장주를 투자할 때는 좀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기대감을 주는 뉴스를 실망감을 되돌려주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2차전지 관련해서 뭐 한때는 엄청나게 우리가 열광을 하면서 2차전지를 바라보다가 또 최근에는 급격하게 씻어서 이 온도가 내려가는 걸 보면서 실망감과 환희가 막 교차하면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2차전지를 자세히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투자의 포인트를 잡을 시기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종목이 뭐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종목을 하나를 준비했고 좀 모아가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하나를 준비했는데 네.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 금양입니다. 이제 2차전지를 좋아하시는 개인 투자분들이라면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실 텐데 일단 화학 제품, 발포제 유관 제품을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데 2차전지 산업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고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주, 코스모 그룹주에 이어서 2차전지 밸류체인을 갖추겠다고 기대감을 많이 줬었는데 기대감을 줬는데 뒤통수를 칠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네. 확실히 금양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이제 대주주나 경영지 입장에서는 지분을 팔았지만 그 지분을 가지고 어떤 뭐 좀 소위 말해서 허튼 짓 이런 것들 안 하고 뭐 콩고의 리튬 광산이랑 뭐 이제 몽골의 리튬 광산을
지분을 취득하면서 소재 산업을 진행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금양이 움직이는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는 금양이 이렇게까지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과연 없던 일처럼 백지화를 할까? 그런 일을 백지화를 하게 되면 지금 금양 같은 경우 연간 실적이 적자가 한 2년 정도 나왔기 때문에 금양 자체도 좀 부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금양을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을 소개를 드리는 게 아니고 수익 관점을 접근을 드리는 것이고, 2차전지 온기가 돌면서 리튬 가격이랑 니켈 가격, 니켈 선물 가격도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양이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 있고, 시장이 저를 꺾였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재차 상승하기 위해 조금 쉬어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금양은 우선 단기 수익 관점 접근을 하시되, 만약에 금양이 이런 도전, 어떤 사업 진출, 이게 결과물이 나올 때는 그때는 좀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 나올 수 있겠는데, 뭐 발표한 지 사실 반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물은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시장이 재차 맥점 잡고 반등하고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정방향으로 갈 때는 네. 금양도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가장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부산 기장이 2차전지 소재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부분, 그다음에 그게 착공이 들어간 부분, 그 사이 기대감에 상승하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11월에 MSCI 편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통과가 됐는데 이제 금양 같은 경우 실패를 했는데, 통과 기대감이 나오면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11월 중순까지도 그 기대감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은 좀 금양이다. 그걸 좀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코스모 화학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산화 티타늄, 2차 전지에 필요한 이제 이산화 티타늄이랑 이제 폐수 처리제 등을 만들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이제 폐 배터리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리포트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모 화학에서 긍정적인 평이 담겨 있는 리포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산화 티타늄 같은 경우는 수입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코스모 화학과 코스모 신소재, 그다음에 코스모 케믹, 코스모 에코캠을 통해서 밸류체인을 가질 수 있고, 뭐 코스모 총매나 코스모 에코캠 상장 뉴스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회사의 가치도 꾸준하게 우상향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국내 첫 LFP 배터리 원료 생산 기술을 개발했다는 뉴스인데, 사실 우리나라 완성셀이랑 소재 기업들이 좀 3원계 니켈 배터리로 정말 큰 획을 그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저가형 모델이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배터리도 다양화하는 부분은 좀 사이클을 보시는 분야가 한다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어떤 리포트를 보더라도 일단 생산 부산물로부터 나오는 황산철을 이용해서 리튬 인산철을 합성하는 기술이 특허 출원을 네. 준비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충분히 좀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 21선 돌파하고 오늘 좀 21선을 목전에 두고 좀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오고 있는데, 밑골이 달려 있으니까 기술적인 위치 굉장히 좀 좋고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금양과 이 코스모화학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한테는 이 키워드 2차전지에게 보내는 문자 같은 나야 잔이 다음 주에 좀 볼 수 있겠니? 라는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이상엽 이사님께도 함께 공유를 드렸는데, 자, 2차전지 쪽에서 어떤 종목 좀 괜찮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나야잔이는 몰랐었고 이제 2차전지 이제 소재 쪽인 걸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음극재 쪽에서 뽑아봤습니다. 이제 대주전자 재료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대주전자 재료 하면 이제 국내 유일의 이제 실리콘 음극재 이제 양산 이제 공급하는 회사인데, 앞으로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전 빠르게 되고요. 또 이제 주행거리도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흑연이 아니고 실리콘 비중이 이제 많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렇게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성장성이 높은데, 수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연평균 한 76.6% 이제 성장해서 이제 한 4년 후에 2027년에는 한 7조 2천억 원 규모가 된다고 하는데, 포스코 홀딩스에서도 자체 이제 장기 비전 목표를 세울 때 추산으로도 한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한 34%는 된다라고 네. 할 정도로 굉장히 성장성이 큰 부문이다라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음극재 탑재한 이제 전기차가 이제 올해 한 두 종에서 내년에는 한 최소한 7종 이상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데, 이쪽에 이제 실리콘 음극 매출이
2030년에 3조 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난 7월에 그 블룸버그랑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2030년에 3조 원이 될 네. 거다. 그러면 2022년에는 한 작년에 한 266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 10배 이상이 커지겠구나라는 거 중요할 것 같고 실리콘 부품 비중도 2030년 가서는 이제 9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아 이제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좀 올인해서 선택과 네. 집중하려는 것 같구나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이 오늘까지 뭐 추정치지만 4일째 매수하고 있고 금융투자가 어제까지 10일째 매수하고 있어서 수급도 좋은 것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현 이사님은 음극재 쪽에 대주전자재료를 한번 지켜보고 계시네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